이걸 그때 뜬금없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 교회가 이 친구가 교회를 말아봐보세요. 내가 교회를 나눠줄 때 집회율이 60명 이상 됐습니다. 재밌게 갔죠. 근데 더 잘 가야 된다. 그래서 현직인에 줬는데 그 친구가 20년이 안 돼가지고 말아먹어가지고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닫을 때 교회 한 가정 남았어요. 한 가정. 정기적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 한 가정 남았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 문 닫아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잘 됐으면 그 교회도 먹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으라 해서 교회당은 남았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요. 이야, 이러고 나니까 희마리가 팽기잖아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태국교회는 전부 CCC 총회에 속해 있는 노회에 가져가라 줘버렸어요. 왜? 내가 떠나면 이 교회들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산적들만 25개 교회만 산적들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CCC 총회에 이 지역에 라부족 교회, 아카족 교회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CCT 교회가 되어라. 그러면 CCT 교회가 이 교회를 보전해 줘요. 현지 교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현지 교회로 남아야지 우리 교회로 남으면 죽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방콕에는 게 일이 없잖아요. 방콕에 있으면 우리 교회당을 쓰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네, 매주. 우리 교회당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 이거 없으면 우리끼리 예배를 정상적으로 계속 드리니까, 예? 우리 둘이 드리든지 둘이 드리면 되거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쳐 줄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예, 그때 지난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에 내려갔더니, 설교까지 하라고 그래요. 예, 네, 설교까지. 근데, 나는 아무 데서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설교를 들을 만한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줄을 많이 하는데, 근데 허락을 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죠. 근데 더군다나,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 예, 그것과 고난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또 설교를 만들어서 가서 했죠. 그러니까 태국에는 사실 방콕에는 내가 내 정상적인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그 치앙라이에는 아카족 교회 그 목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5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요. 목사. 지금도 목사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추적은 안 떨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추적은 안 떨어야지. 그 사람에게 무신을 안 당해야지. 근데 그걸 지금 만드는데 나보다도 그 친구는 열심히 좀 없어요. 그래서 야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르겠다 임마. 이렇게 하면 되냐. 나보다 너들이 열심히 더 많이 하지. 그래야 배우지. 발전하지. 빨리 발전해야 목사가 되든 강도사가 되든 뭐 그럴 텐데. 아 이래서 하는데 어느 때는 되겠죠. 안 되면 강도사 시키고, 잘 되면 목사 시키고 그러면 되니까.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자,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시죠. 없어요? 할 것이 없으면 지금. 본질을 기억하는 저희가 파송받은 한국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교인으로서의 모습도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한국 교회가 한국 문화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태국 교회는 또 태국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텐데, 그 문화와 문화의 갭 사이에서 일치 마인드로 적용해야 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어디까지로 정화해야 될지를 선교사님의 시야에서 좀 듣고 싶었고,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런 말씀이 제가 그런 적용들을 하고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워야 하겠지만, 선교사님의 시야에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어느 부분들을 또 태국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들을 세워가시고 계시는지 선교사님의 안목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태국화 얘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문화를 갖다가 중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문화 중시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국 선교사가 된 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 선교사가 됐고, 한국 목사니까 태국 선교사가 됐고, 한국 신학을 가졌으니까, 신앙을 가졌으니까 태국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 본전이에요, 지금. 본전. 예수님은 신성해. 근데 우리는 이게 본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태국 선교사 못 된다고 말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 문화는 안 달았습니다. 문화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교회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교회가 문화 때문에 교회가 그 성경적이 못 되는 것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 공자도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공자 자손들이고 태국의 교인들은 부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의 교인들을 딱 대할 때 이 사람들이 부처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이 예술쟁이들은 공자의 제자들이다. 그걸 갖다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한국 사람이 맥히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자의 도 때문에 온 장례, 앞으로 그걸 갖다가 난 타파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 방면에 조금 앞서 갈게요. 예. 네. 왜? 설명을 다 했잖아요. 내가 저 세상 가서 우리 아버지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없어요. 그걸 장례식장에서 쓸데없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만나요, 만당이는. 만나. 근데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도로서 같은 계급이에요. 만납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장례식에 하면 장례식 은혜가 안 되죠. 말은 안 치.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공자의 가르침에서 왔다고 말이요. 예. 네. 자, 우리들은 저기, 언니가, 저쪽 그 추석에 묘지에 가죠? 한국은? 태국은 부활절에 가요. 서양물이 들어서. 태국은 묘지를 언제 가냐? 부활절도. 그리고 거기도 중국계로 마찬가지죠. 청명. 칭명 그러는가? 그때 가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부활절하고 같이 비슷하잖아요. 그 태국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해서 예, 묘지에 갑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언제 가요? 공자의 자손들이라 추석에 가. 불신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가장 좋지요. 자, 지금 아까 문화가 각각 다른데 어느 정도 그러냐? 문화 너무나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앞으로 그 문화는 앞으로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태국화 되는 데는 그걸 생각지 말고 태국화 되는 거예요. 태국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문화에 관계돼서 내가 상당한 불교도가 되지 않으면 태국 선교사가 못 된다 그 얘기를 하겠죠. 불교도가 아니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설명을 조금 해야 되죠. 내가 불교도가 되지 않는 한 절대 태국 사람이 맥히지 않는다. 왜? 태국 사람들은 모기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모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모기를 잡아 죽이지 않죠. 한국 사람 때려 죽이죠. 그러죠? 한국 사람은 모기만은 딱 때려 죽이죠. 예. 네. 태국 사람은 절대 때려 죽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교인들한테서도 불교도들이 하는 그런 예를 지키지 않고 이거 모기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 내 설교는 개판이야. 내 설교는 맥히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은 불교도다. 태국 교인들은 불교도다. 그러니까 불교도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자면 절대 안 맥힌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불교도가 돼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저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태권도 모르냐? 태권도는 말로 한국말로 해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태국은 이게 지금 불교가 아닙니다. 이게 불교국가니까 이건 지금 일반 예절이에요. 근데 이건 좀 낮은 놈이 이거 하잖아요. 높은 놈은 안 해요. 태국의 절은 방법은 두 가지요.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껐다 그런 것도 있고. 예. 둘 아무거나 쓸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아 놓으니까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죠. 왜? 이것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내가는 안 해. 꼭 저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아, 그렇진 않아요.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은 두 가지 방법이니까. 예. 근데 한국 사람 모르고 태국 그러면 절대 모두가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손이 이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중두리가 그런 것처럼 보여. 여기. 예? 가슴. 이건 큰일 나는 짓이에요, 지금. 왜 그걸 하는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 예의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거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이건 예의 벗어난 거거든요. 중들이나 그런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다고. 밑에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들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야, 그거, 그 지금 문화,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해서, 예, 수용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에 조금은 대답이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사실 제가 이 책을 지금 다 훑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서론에다가 결론을 말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서론. 서론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태국 선교사가 됐으면 태국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정상적인 태국 선교를 줬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면 길이 열리고 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로 떨어지죠.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재 적응이 안 돼도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한국 선교기 때문에. 지금 돈 가지고 선교는 선교사가 대부분이야. 아, 저쪽 치앙마이에 계시는 전원진 목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선교지에서 경험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교가 비정상하고 선교비 가지고만 하더라고요. 선교지 가지고 선교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가면 태국 사람들은 아무개가 돈 줬다 소리 안 해요. 그게 태국 사람이에요. 여기 무앙타이 교회 한국 기독교 성결교회에서 자기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성껏 받들었어요. 태국에서도 목사 주는데 한국의 성결교회 이 사람을 한국까지 데려가서 목사 주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아주 그냥 선교도 아닌 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든다, 내 목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태국에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그거 하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처음부터 실패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자체가 보통 사람이에요. 한국, 태국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달라요. 돈 주었다고 응? 굽실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돈 주어서 굽실거리면 그거 시원찮은 친구예요. 태국 사람은 돈을 주어도 뻣뻣해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저것이 뻣뻣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종자가 지옥에 가도 뻣뻣하니까 그게 알아야 돼요. 네. 요새 지금 선교사 비자, 신규 비자를 안 주다가 또 주기 시작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선교사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주는 것 뿐이야. 근데 아, 주려면 완전하게 주지. 선교사들은 들어도 돼. 근데 가지고는 안 돼. 야, 이 친구들 말이죠. 이 친구들은 참 골치 아픈 친구들이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막 하거든. 근데 우리 형은 말이 안 통하지 않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태국의 기독교 교단에서 말이죠. 그걸 갖다가 푸시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태국 사람들도 유학을 갈 때 혼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태국 사람이에요. 예? 부부간에 가야지 그러면 안 가요. 예. 아주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 못 들어오냐 그러잖아요. 예? 공부한 사람 못 들어오냐 그래. 그 태국 사람은 부부간에 안 가면 절대 가더라니요. 이야 이거 참 이 동네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결론을 얘기를 하겠죠. 결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가 노력을 해서 선교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갔다 그러면은 나에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냐, 무슨 증표가 있냐, 그것이 예? 마치는 말에 써놨어요. 마치는 말. 예. 마치는 말에 써놨습니다. 내 책에. 예. 자, 내가 이 적응이 돼서 정착이 돼가지고 태국 사람이 됐으니까 예. 태국 선교 오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100% 태국 사람 안 돼요. 예. 내가 서론에서 썼지만은 태국 사람도 태국을 다 알지 못해요. 나 한국 사람도 한국 다 몰라요. 근데 내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다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해도 개괄적으로 태국을 알고 이해하고 같이 춤을 추는 걸 갈 수 있다. 그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 수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였죠. 언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문화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 언어 속에 문화가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내가 태국 선교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놨죠. 태국 선교지에 적응과 정착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선교사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예. 이 책에는 네 가지만 써놨어요. 내가 다섯 가지를 갖다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착이 됐다, 적응됐다. 내가 그냥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적응됐다, 정착된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냐?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 선교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조금 전에 말했죠. 포괄적.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태국 사람도 태국 다 알고 돼요. 네. 남쪽 사람 북쪽 모르고, 북쪽 사람 남쪽 모르고, 동북부, 저기, 그 방콕 모르고, 막 이런 식이요. 네. 근데 포괄적으로. 나는 후배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러든지 방콕을 점령한 다음에 그 시골을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방콕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언어 배울 때 방콕에 있어야 돼요. 시골에 가서 언어 배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또 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태국 방콕 수도에서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태국을 익히고 어느 정도 그 방콕에 대해서 요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시골로 가면 방콕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콕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시골에 가 시골 사람이면 태국을 안다고 말할 수가 돼요. 태국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돼요. 아까도 말했죠. 포괄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거지만 그러나 방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태국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태국말도 방콕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선교사 훈련원이 있잖아요. 방콕에는 선교사 언어 훈련원 CCD 종이가 운영하는 쓸만한 우리 선배들 전부 거기 나왔어요. 그 나도 거길 나오고 그래서 태국말 11개월을 배우고 그 다음에 태국어 문교부에 고시 합격한 다음에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태국말을 배운 다음에 말을 제대로 어느 정도 쓰려면 3년은 더 경과해야 막 쓰면서 막 사용했는데 활용했는데 3년 정도는 경과해야 그래도 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원교회 자랑하려고 태국말 배우는 중에도 그냥 뭐 설교를 했다고 떠벌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다고 은혜가 뭔지 몰라도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욕을 해줬어요. 이 새끼 뭐 거짓말 한다고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는 사기를 치는 거냐 지금 어느 배우는 놈이 설교를 했다?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설교한 건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설교를 해 죽을 뻔한 거다 그렇게 썼어야 근데 그렇게 안 썼거든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쳤다 그러잖아요 뭐 은혜를 끼치겠어 태국말이 시원찮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부담도 가지고 무시하게 물이 떨어졌겠지 부담돼 가지고 그렇게 한국교회 사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GMS에서 그 선교사회에서 선교사회 그 사무총장 추천할 때 나를 추천한 일이 있다고 해요. 조한 목사를 추천하고 조한 목사나 정승현은 그 자리에 갈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왜? 거기 가서 간사를 들고 이사장 그 가방 재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못 가죠. 그래서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에게 추천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추천해버렸어요. 이런 역사까지 알고 있어요. 자, 선교사 사무총장 추천할 때 내가 그저 뭡니까? 선교사회 회장에서요. 그래서 김한영 목사를 추천해줘서 둘 추천, 배수공천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어. 그래서 했어. 근데 김한영 목사 거기 앉아서 교만해져 버리더만. 그래가지고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일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추천될 줄 알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추천은 그렇게 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게 그 자리에 오면 그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 오게 생겼으니까 야 이거 선교사 이거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갖다가 선교국장, 뭐 총무, 선교총무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추천해서 지금 보고 있죠. 자기들 거 하려고. 그렇게 해서 GMS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선교지에 적응되고 정착이 되면은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국이면 태국을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태국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선교지 재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도 문제가 있지만 선교지마다 또 선교지마다 그 문제가 있죠. 근데 눈이 떴으니까 이제 태국하고 됐으니까 눈이 떴죠. 그래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밥을 한참 먹고는 아 이제 다 보입니다. 배고파가지고 눈이 안 보였는데 우리가 농담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 근데 이 눈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제대로 보고.
눈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고. 예.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도 차이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도 차이나 나라에는 선족들이 많이 있는데 선족들의 복음화율이 보통 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산족들 복음화된 이 산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본토인들을 역으로 선교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게 선교 전략을 얘기더라고. 근데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산족들을 통해서 태국 사람을 전도 복음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네요. 그 현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했어요. 자, 산족들이 복음화율이 높아요. 대부분 예수 다 믿으니까. 산족들 예수 거의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산족들 가지고 태국 사람을 복음화시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근데 난 태국을 아니까 태국의 산족들 가지고 태국 전도를 저기 그 복음화 시켜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미국도 개새끼로 하는 파인데 한국은 안중에도 없고 다행히 한국은 말이죠. 한국 교회 뒷배경 때문에 참 우리 참 좋아요. 우리 성교사 한국 성교사 저거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국 성교를 무시하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뒷배경이 있어요. 이걸 저버리겠냐 그 말이요. 이걸 버리고 태국 성교사 할래 그 말을 내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수월하게, 모든 선교사들이 태국에 수월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그 성장이 세계적으로 예, 추앙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안 드니까 말이죠. 아, 저 인도에도 한국교회만큼 부모는 데가 남쪽에 있는데? 아, 그러더라고. 인도가 그런데요. 더 남쪽, 복음을 잘 받아. 한국이나 별 다를 데 없대요. 네, 그러니까 배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네, 선교사도 있더라고요. 서양 선교사. 뭐 한국말 한국 그러냐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눈이 이제 떠져가지고 좀 뭐 문제들이 보이죠. 문제. 네, 우리는 그 죄인이라 잘못된 것이 잘 보이고 종은 잘 안 보여. 김진국 선교사는 그 나쁜 거 보면 큰일 나요.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 태국 사람 온 사람 조심하면 큰일 나요. 이게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되거든. 자,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보여야 되잖아요. 문제가 보이면 뭣도 보이게 됩니까? 예, 네. 비전도 있게 되죠. 비전. 눈이 떴으니까 문제도 보이지만은 비전. 소망을 보는 비전이 딱 보여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튼튼하지 않으면 일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선교 현지에서 내가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을 위해서 이루는 그것이 태국의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내가 갖지 않으면 절대 태국에 일 못해요. 나 가야 되겠다 그러지. 에. 비전이 확실하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비전이 생기게 돼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지였던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정착되고 태국화된 사람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걸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임용탁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한국에 나갔잖아요. 예. 근데 두려워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 비자인데, 살아있는 선교사 비자. 부르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특별 비자 가지고 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야, 나도 이거 특별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까? 선교사 비자 내던지고, 특별 비자를 들어올까?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 그 내가 욕을 해줬어.
선교사 비자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걸 버리고 특별 비자 잠시 받는 비자 가지고 돌아? 이래. 근데 그랬더니 즉시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국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아시안 국가들 다 그래요. 장 목사님 그러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한국은 관리들이 무서워서 뭐 일을 못해. 한국은 그래요, 관리들이. 지금 관리들 중에는 그냥 겁대가리 없는 관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이 없으면 그걸 써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야, 여기 뭐 안 써 있는 왜 너 했어? 그래서 부정한 것을 걸려요. 한국은. 예. 그러니까 여기 매뉴얼에 있어야 하지 없으면 못해. 근데 태국은 여기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 이야, 다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저기 그 관리가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아, 이 서류 더 가져오라고. 그 필요 없는 서류인데 더 가져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들을 만나러 갈 때 복장을 잘 갖추고 그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복장을 잘 갖추고, 예? 너무나 빨리 걷지 말고, 예? 공자의 도를 발휘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조금 나을 거예요. 예. 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내가 이명탁 목사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 비자는 네가 큰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를 만나라. 영사 만나 담판해라. 네가 태국에 정착 어느 정도 정착된 사람은 네가 이 살아있는 이 그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이 영사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영사가 오케이 그래서 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태국은 쫄병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쫄병이 반대해도 골치 아픈데 쫄병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태국은 이러는 방법이 저 우회하고 상대해야 돼. 우회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는 그 별로 신통치 않지만은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같은 데서 한국말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대학교 한국어 선생님. 아, 그래서 도지사를 만나서 상대해봐라. 내가 그 도지사를 만나서. 도지사가 아무개 대학교에 한국어 교수가 와서 좀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아, 그러시다. 빨리 와라. 이래요. 선교사가 와서는 어디로 와? 이렇게 되죠. 중이지만 이 서양 중은 무시당해. 한국 그 태국 중은 무시한다 그러는데 서양 중은 무시당해.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이지만은 교수. 아 그럼 내가 교수. 예, 네, 교수. 옛날에 김진국 선교사님이 마게돈에서 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태국 사람 만났는데 어디서 이러냐 그래. 그래서 마이도 대학교 어디 마이도 대학교 교수님으로 알더라고.